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글쎄요. 저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옛날 분들, 정말로 더 오래된 분들의 그분들이 진짜 무속인은 맞고, 그거를 줄줄이 잘 잡아서 내려오신 분이 제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저희 신엄마였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면 그 엄마 걸 좀 옳게 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아기 때의 제자와 지금들의 제자들과는 많이 달라 있다라고 해야 되고, 저희 같은 경우는 맹목적이었어요. 그냥 뭐가 없고. 근데 요즘은 돈을 보고 이 신의 세계를 오는 제자분들이 다는 모르겠지만 간혹 있는 걸로 제가도 경험을 했고 눈으로 봤고, 저희들처럼 무조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조금 매달려서, 그냥 제가 애동 때는 정말 몰라서 오는 손님마다 다 구태라 그랬어요. 근데 다 했어요. 다 잘 됐고. 근데 어느 순간에 깨우쳐가면서 신이 무서웠어요. 야, 이건 아니다. 그리고 내가는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건 아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법도는 신 내린 굿을 할 때 이 아이가 제자라고 맞다고 판단을 해도 산에 들어가서 말문을 열어봐서 아니면 보내주고, 기면은 또 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, 요즘은 뭐 다 기다기다 하면서 무조건 산속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말문도 터보지도 않고 그냥 굿을 하는 이유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, 또 방식을 가리키려면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. 또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지만, 요즘은 선생님들이 또,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문서 하나 내놓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선생님이고, 나는 문서도 남의 걸 훔친 게 아니라 남이 놓고 간 걸 복사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지만, 지금은 문서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신을 뭐 가지고. 근데 우리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하죠. 근데 요즘 이게 너무 신세계로 흐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, 옛날에는 신을 모시고 오래된 분들이고 저보다도 더 10년이나 높고 20년 높으시면 정말로 대우를 했어요. 저희들은 진짜 고개도 못 풀고 그랬어요. 완전히 군대식이었어. 근데 우리는 어깨에다가 짐을 이만큼을 지고 2시간, 3시간씩 산속으로 오르다 울면서 갔던 게 저희들인데, 요즘은 기도터까지 착각해요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신은 정말 절실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만 준다. 그리고 진실이어야지만 신은 뭔가 답을 준다. 나는 그랬어요. 이때까지 제가 기도를 열흘을 딱 잡고 들어가거나 보름을 잡고 들어가면 음식부터 전 가려요. No. 일체 못 먹어요. 아니면 아무것도.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답을 줘요. 손님으로 답을 주던 가정에 좋은 일을 주던 나는 답을 준다. 그러니까 우리 신딸한테도, 신딸이 네가 눈으로 목격하지, 그러니까 목격한대. 우리 할머니가 날 뭘 준다고 하디, 안 준다고 그래. 나도 들어가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많아. 그런데 정말 내 할머니가 앞에 있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랑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. 나는 이랬고 할머니, 우리 가정엔 이랬고, 이렇게 손님 초록했는데 내가 억울한 소리가 들었고, 이게 기도지 뭐예요. 난 이랬으니 할머니 이 집이 잘 되고, 또 제자 몸수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걷어가 주시고, 이렇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비는 게 정말 기도라고 생각하는데, 옛날 분들,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도 뭐 절실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나는 많고, 예를 들면 부족을 우리네는 내리다가도 친아버지나 친엄마가 손을 대지 마라, 엄두도 내지 마라 이러면 손 안 댔고, 정말 기도해가지고 정말 내려서 절실하게 한 문도 모르는 내가 이거를 쓰는데 습자지에다 베껴서 하는 제자가 있지를 않나. 대충해서 저 집만 된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거를 굿당에 가서도 너무 많이 보니까, 그래도 신은 있으시니 옳지 않은 제자는 내리게 할 것이고 옳은 제자는 성불을 시키지 않을까 싶으네요. 근데 그런 거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많지는 않은데, 애초부터 저는 기대를 하고 이걸 찍은 것도 아니었고, 뭐 와주면 좋죠. 와주면 뭐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굳이 그분 뭐 요 블로그 할 때보다 많죠. 많은데 제가 육지가 있었고 또 기도도 해러 다니고 또 일도 있고 굿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
못 받은 거예요. 전화는 뭐 얼마든지. 근데 그분들이 안 온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들어와요. 지금 갈게요 하는 손님들이야 거의 다. 그런데 내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부탁하는 도중에 전화 오고 안 되니까 죄송하다고 내가 안 되고 내일은 어떠세요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내일은 안 되는데 그럼 예약을 하시면 어때요? 이런 분들 많아요. 내가 못 받은 거지 손님이 안 온 건 아니에요. 먼저보다는 많이 늘었어요. 그리고 저는 한방 딱 그거야.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? 유튜브보다 말이 더 빨라.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고 나면 진짜 유튜브보다 말이 더 빠르다니까. 그럼요. 내가 하는 얘기가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거를 뭐 바로 끝낸다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쭉 가면 좋지 않을까요?